그래서 드라마 어떻게 해? 얘기 좀 해봐. 힘들어? 재밌어? 굉장히 너무 좋아요. 여진구 씨는 어때? 그래. 착하고 다정하고 믿음직스럽고 동생 같지 않아요, 오빠? 그 어리지, 맞아. 이제 어려. 두 살인가? 22? 23이요, 이제. 와, 근데 되게 잘생겼어. 남자다.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 여진구가. 얼굴 각도 얼굴도 너무 좋고. 그래서 뽀뽀 씨는 언제 나와? 그래. 야, 찍었지? 야, 빨리 뽀뽀 좀 해줘봐. 이거 방송 언제? 27일. 17일이요? 그럼 한 6회, 6회, 이미, 7회. 이미 뽀뽀했네. 이미 뽀뽀했어. 네. 7일? 7일이면 이미 6회 나왔어요? 아, 6회 했니? 6회야? 6회 했구나. 아, 다 얘기 안 해주네. 아니, 그래가지고 기피했어. 기피했어. 윤지야. 윤지야, 기피가 뭐야? 아니, 보통 키스할 때 눈을 어디까지 뜨고 해요? 난 눈 뜨고 해. 눈 뜨는 게 스릴 있어. 아니, 근데 윤준호 쳐다볼 것 같아. 촬영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진전이 중전이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살짝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니까 너무 빨리 감은 거여서 어딘지 몰라서 감독이 왜? 그러다가 턱에 닿아서 다시 올라가. 아, 네가 하는 거야? 네. 오, 어디서? 장소가 중요해. 아니, 뭐 공중 안에서 잠깐만, 이거 서버. 아, 책방에서. 아유. 되게 지적이다. 그래서 그 키스실이 한 방에 끝났어, 어떻게 됐어? 에이, 어떻게 한 방에 끝나요? 따고 또 따고, 돌려서 따고, 안강으로 따고, 고속 따고, 정속 따고. 되게 지적인데? 몇 번이야? 그래서 좋았어? 좋겠죠. 야. 좋으니까 이렇게 희귀 닦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너무 기뻐하길래 그래요? 아니, 아까까지 울다가 갑자기 진구 씨랑 뭔들 다 안 좋겠어요. 여진구이지 뭔들. 아.